대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KBS 한민족 체험 수기가 올해로 이제 25번째가 됩니다. 이야. 정말 올해도 물론 뭐 동포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네. 2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체험 수기 했잖아요. 학생들이 살아온 얘기를 글로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민족 체험 수기 그 자체가 아마 우리 한민족의 동포사이자 이민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말이지 낯선 땅에서 오로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했었던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한민족 체험 수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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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그 초창기부터는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한 4~5년 전부터 사할린 동포 또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고무적인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반가운 현상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할린 동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할린 동포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할린 동포분들이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글도 물론 잘 쓰시지만 그 글 안에 본인의 어떤 진솔한 삶을 정말 여과 없이 녹여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만큼 강한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토요 초대석에서는 지난해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그러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이병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근데 예전보다 뭐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젊어지시고.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이병일 원장님이 그 러시아 이름도 있으세요. 그러세요? 러시아 이름으로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미냐샤봇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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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빅토르 리.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한국에는 어떤 일로 이번에 들어오셨습니까? 마지막 비자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3개월씩 한번 비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자 갱신하러 이제 일종의 이제 공무상 국내 출장이죠.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오셨겠지만. 네. 일단은 배가 없을 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동해항 사이에 배가 없을 때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모스크바 그다음 아랍 에미레이트의 그 아부다비, 아부다비, 인천 이렇게 오고 또 그렇게 갔죠. 네. 근데 지금은 유즈노 사할린스크, 블라디보스톡, 동해,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오고 그렇게 오고 갑니다. 예.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할린 동포분들 잘 계시죠? 잘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과 이렇게 교류가 없으니까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부모님이 여기 계신 분도 있잖아요. 영주 귀국 가신 분들 그분들은 못 오시고 또 찾아 못 뵙고 하니까 그런 게 아주 답답해하시죠. 그런 부분. 근데 저 사할린 현지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코로나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통계도 없어요? 통계도 안 하니까 대신에 그 감기 환자 또는 독감 환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런 환자가 많다라고 할 때는 어르신들은 항상 이제 마스크 끼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다들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엔데믹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할린 한국교육원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뭐 전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제 세계적으로 43개 교육원이 있고요. 네. 그 중에 4개 교육원이 러시아에 있어요. 아. 그리고 극동에 3개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섬에 있는 것이 사할린 한국 교육원인데, 네. 그 한러 수교 이후로 그쪽에 동포 사할린 동포분들이 한국 문화, 한국 거 교육 이런 교류를 이제 또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열의가 높으셔가지고 네. 제일 먼저 이제 사할린에 한국 교육원이 생겼죠. 93년 12월 11일이니까. 예. 네. 네. 아 93년이면 뭐 역사 꽤 오래됐네요. 30이죠. 30. 네. 올해 30주년.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못 하고 저는 이제 예,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시네요. 이병일 원장님은 그러면 저 교육부 공무원이 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교육부로 파견된 지방 교육공무원인 거죠. 서울의 교육공무원이고 교육부로 파견돼서 그다음에 이제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으로 파견이 된 그런 네. 신분이 되죠. 그럼 네. 사할린 교육원장의 임기는 따로 있나요? 3년. 3년.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유, 근데 사실 참 많이 번거로우시겠다 그죠? 특히 극동지방은 네. 그 세계교육원은 원장님들은 90일 비자밖에 없어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네. 힘들어요. 네. 그러시네요. 이 사할린 한국교육원 하면은 뭐 이름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만은 주로 어떤 교육을 많이 하십니까? 제일 과제는 한국어 교육이죠. 네. 네. 동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육원 설립해달라고 한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 네. 그 네네네. 전반적인 것들이죠. 이제 언어 포함해서 막 네. 문화예술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부나 외교부 산하 단체들 중에 재동포재단이 있고 네. 그런 데는 이제 한글학교를 또 지원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럼 한글학교 그 예산 이렇게 배분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산하고 그런 거는 교육원에서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유학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는 한국 유학하려는 사람들 그거 다 저희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뭐 서류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그 물론 뭐 우리말 우리글 이 한국어 교육하는 것은 뭐 현지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또 한 부분이 문화예술적인 부분, 한국의 문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는 분이 직접 파견이 돼서 가르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는 그렇게 그게 좋은데 그게 좋은데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네. 그런데 파견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소속 교육청 예.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불편한 거죠. 네네. 우리 교사가 자꾸 나가고 그래요. 그런 부분. 예예예.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해당 현지 나라에서 네. 양성되는 교사들이 또 있잖아요. 한국 네. 교사. 네. 네. 그쪽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르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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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네. 파견이 됐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 박혜성 씨하고 같이 저희가 사할린에 공연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한국교육원에 들렸었던 기억 나신가요? 아, 예. 아. 거기에 진짜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것도 전시가 돼 있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예. 이 사할린 동포들이 주로 오시죠? 러시아 현지인들도 뭐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열풍이 문화 쪽은 네. 문화 수업은 이제 거기 오래 사신 한국 우리 재외 국민이시죠? 네. 그분이 하시죠. 그런데 언어 쪽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반. 아. 거기 이제 러시아 쪽 뭐 또는 사할린에 이주한 다른 민족들 우리 한국어 배우고 동포분들 자녀들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아. 네. 연령대가 비교적 좀 젊은 층인가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4세 이상으로는 다양해요. 아. 정말 다양해요. 네. 14세면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부터 아니, 다 다른 건가요? 중학생 정도. 네. 중학생 정도. 네. 아.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뭘까요? 한국어가 물론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한국어
한국어로 하는 수업은 이제 한국 문화 수업밖에 없죠. 네. 저도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한국어 수준 있는 친구들이 오죠. 아. 네. 그런 제가 할 때는 처음에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말이 듣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줄어요. 네. 자꾸 줄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 수업 이제 두 개 그룹으로 네. 이 언어 이 청취력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런 수업은 이제 2세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아래 세대 분들이 이제 아래 단계는 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고 한국어는 한국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르쳐요. 예.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산림군입대 네. 한국어 교수님이 하시고 그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그런 네. 분들이 수업 끝나고 저희한테 와서 가르치시죠. 젊은 선생님들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저희 한인 어르신들도 젊은 러시아 선생님이 네. 수업하면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재밌다. 아무래도 러시아어를 학과하면서 같이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네, 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로 네. 강의를 해야 그리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쾌활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나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 수업이나 가르침은 네. 재미가 있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말해야 스펀지처럼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네. 인기는 좋아요. 그러면 그 기초 수업을 할 때 네. 한국어 기초 수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던 것처럼 그렇게 자음 모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과서가 또 그렇게 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설명에 러시아 말이 아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편하죠. 네. 그러네요. 기초 예.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던가요? 배우는 것들이 이거 쓰는 거죠. 쓰는 거. 쓰는 거는 아주 낯설죠. 예예. 예. 안 배우면 그건 그냥 도형 같죠. 네. 도형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그런데 그걸 노트를 많이 보거든요. 네. 너무 잘 써요. 저보다 잘 써요. 정성 들여서 쓰고. 네. 네. 그래서 막 사진도 막 찍었어요. 그렇구나. 그 뭐 가짜 하나 쓰면 기억에다 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저희들이 맨날 쓰니까 너무 쉽지 않은데 그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는. 근데 되게 그 노트 쓰는 걸 보면 네. 애정이 느껴져요. 네.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초반에 이제 가르치니까 세종대왕이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어떤 글자를 썼었고 이런 걸 가르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저 네. 손가락 끝에 힘줘 가지고 또박또박 쓴 거 이렇게 저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트 한 장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뭉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반성이 많이 되죠. 지난해 그 KBS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사할린 동포 김경순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이 김경순 씨가 사할린 한국교육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예. 계속 다니시죠? 지금도 계속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그 방학이니까 네. 안 하시는데 예. 끝나기를 기다리시죠. 방학 끝나기를 다들 기다리셔요. 네, 얼른 끝나고 가서 공부해야지. 예. 네.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은 한국말은 하시는데 네. 쓰시는 부분에 되게 아주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니까 네. 예. 어릴 때 잠시 학교에서 조선어 네네. 과가 있었어요. 예. 그게 싹 없어졌어요. 한 64년인가? 그때 제가 살짝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하셨고 네. 자꾸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글을 많이 했어요. 원래 질문이 많은 학생이 그렇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은 학생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노래 예. 같은 걸 같이 부르시고 나면 어머니의 삶, 자기 본인이 당신께서 그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걸 들은 게 많잖아요. 네네, 정말, 정말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의 느낌들을 그 노래에 맞춰서 써보시는 거예요. 제가 접을 때는 그런 그 가사 바꾼 노래, 네. 그 가사 바꾼 가사 네. 그거를 제가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네. 아 참. 근데 그 여러 학생들 가운데서 이분은 유독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꼭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제 SNS로 네. 네. 사진 찍어서 보내시니까요. 가사 쓰셔가지고 예, 예. 이게 어눌해 보이지만 어? 이 노래의 멜로디를 배우셨으니까 네. 그 정서를 거기에 딱 대입하신 거잖아요. 의미에 맞게 넣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고쳐더라도 네네네. 쉬웠죠. 제가 고치더라도 가사에 맞게 됐으니까. 네. 근데 그 김경순 씨가 그 노랫말을 바꾼 게 그 겨울의 탓집도 있고 뭐 칠갑장인가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원장님이 노래도 불러주셨다면서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예. 그게 이거 불러봐야겠다.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 딱 가사 붙여놓고 네. 예, 녹음하고 이제 녹화죠. 녹화하면서 네. 불렀었죠. 근데 제대로 못 불러요. 목이 메어서. 아, 그 바꾼 가사를. 네. 네.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예. 다시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올린 거는 몇 번 후회한 거예요. 좀 자제하면서 네. 참고하면서. 예. 근데 그 겨울의 찻집 칠갑산 그 사연 보내주실 때 뭐 이렇게 했어요 할 때 아 그 가사 어떻게 바꾸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막 그렇게 편지 사연에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원장님 나오신 김에 직접 노래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어볼 수 있겠죠. 예, 그 겨울의 찻집 반주 없죠. 무반주도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사할린으로 끌려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 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괴로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한국 땅으로 부모 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 고향 정말 지금도 지금 저리저리 하네요. 그러니까요. 듣는 저희도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리고 이제 그 간주에서는 네. 그 뒤 가사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말로 삼오친 안을 풀어주세요. 하루속히 날아가고파 그늘진 세월 고향 그리며 철천지 한이 되었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꿈에서 본 내 고향.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친 하늘 푸르지 네. 이렇게 나가죠. 아, 진짜. 아니 진짜 목이 메어서 노래 못하셨다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눈물 자국 있는 채로 네. 사무실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쳐다. 이 김경순 학생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72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들이 그대로 아주 노랫말로 아주 적절하게 잘 녹이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첫 마디에 사할린으로 끌려갔어요. 이건 부모님 얘기겠죠. 네, 물론. 눈물이 울컥하네요. 부모님 계속 봐왔죠. 그렇게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걸. 예, 예. 아, 잠시 분위기도 바꿀 겸. 야, 우리 참, 그, 좀 예. 뭐라 그럴까요? 좀 절절해지는 저, 사연에다. 저 지금 매체 있잖아요. 예, 저도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서. 괜히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예. 가사를 다는 못 외우셔요. 아, 계속 듣기는 정말 많이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 노래방 마이크를 사다 달라고 하셔요. 예. 블루투스 되는 거. 네네. 어떤 분이 계속 노래방 그 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부르시니까 예. 네. 부럽다고 이제 사다 달라고.
그렇죠. 그 노랫말의 의미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맞춰서 쓰신 거죠. 네. 자, 여기서 원장님 좋아하시는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노래 어떤 게 있으세요? 좀 왈츠곡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린의 이제 그 지역 한인회. 네네네. 그 동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김상희 가수님의 그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예. 네, 그거는 저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아, 이게 왈츠곡으로서 또 전통 그 춤사위로서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네. 처음 봤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왈츠 박자네요. 왈츠. 예. 예. 자, 김상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박혜상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이병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겨울의 찻집을 들었을 때 그 참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묵직했었던 그런 마음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로 그래도 좀 코스모스가 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약간 빠른 왈츠라고 네.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데 김경순 씨가 그 이후에 또 한 편의 글을 또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또 어떤 곡입니까? 제목이 칠갑산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제 또 개사하신 거 그걸 네. 또 세셨는데 그 보면서 칠갑산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예. 와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야 이건 못 부르겠다 내가 녹이면서 못 부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몇 번 울 것 같다. 몇 번 네. 다시 불렀어요. 네, 이것도 칠갑산도. 근데 또 청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반주가 없이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좀, 네, 칠갑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미리 박수를 먼저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름 붙이긴 이별의 부두라고 했어요. 네. 헤어지는 그 장면이 너무 네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부모 잃은 어린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오. 외롭고 서럽던 아픔 누구에게 원망 주리오. 떠나자 애달게 속삭였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간다는 말을 못했소. 아 어머니 어딜 가셨소. 그 손 잡고 같이 갈 것을 그랬소. 그랬소.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다오.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야, 여기 부두에서의 이별인데 어디 네. 어디 부두입니까? 얄밉네요. 그, 어디 남쪽 부두예요? 어디겠죠? 남쪽 네. 정확히는 아 어디라고 그러시더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남쪽 어딘가에 있는 그 부두에서 아
아니 엄마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딸아 나서서 나섰어야지.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할아버지는 또 네. 그 집안의 장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또 할아버지는 붙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없었죠. 오랫동안 헤어질 줄 상상도 못하셨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떨어진 게 얼마나 몇 년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50년이죠. 아이고 맙소사. 5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한국에서는 전쟁도 있었고 예. 막 별별 네. 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기에도 오빠가 한 얘기들이 이제 오빠가 동생한테 한 얘기 있죠. 네. 그 막 그 피난 가던 그 옆에서 사람 죽고 하는 그런 그런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겪은 거죠. 네. 하기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사할린으로 가시고 오빠는 한국에 남아 있고 그 뒤에는 뭐 소식도 주고받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 경순 씨에게 오빠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점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네. 항상 가서 점을 봤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큰아들이 죽었냐 네네네. 살았냐. 네. 그런데 이제 그 점 보시는 분은 걱정 마라. 살아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막 희망으로. 네, 굉장히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네. 일을 하고 나면 가장 그게 참 생사가 그렇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땐 좀 보면 좀 냉전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네. 일제 강제 징용으로 이렇게 헤어지셨는데 만난 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제가 지금 네네. 그딱 50년 만이니까 93년쯤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90 6년이나 7년? 네. 네 국교 수립되고 뭐 이러고 나서 이제 네. 소식 주고받고 고국 방문 이런 거 있을 예, 때니까. 예. 그 만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비교적 그 교류는 좀 작게 가지셨겠네요. 같이 계신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대신에 이 김경수님은 뭐 1년에 한두 번은 예. 그 오빠네 가서 그 옛날 얘기 듣고 막 네, 그랬다고는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 사연을 알고 들으니까 가슴이 더 찡하고 눈물이 자꾸 나와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버스 타고 시골을 떠날 때의 느낌하고 겹쳐지니까. 겪으셨으니까 헤어짐을. 맞아요. 그리고 예. 또 김경순 씨 사연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쵸, 이 글을 그쵸. 딱 받아보는 순간에 뭐 울컥하셔서 그러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떠나자 이렇게 속썩일 때. 예. 끝내 이제 따라간다는 말을 못했어 그거. 그 부분도 그쵸. 참 그 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떨려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탈한 부두에 나가 네. 하염없이 목록으로 타 배가 떠나고는 혼자라는 걸 이제 느끼셨다고 그렇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계셔도 그렇죠. 예. 네. 엄마 아버지하고 어린 나이에 떨어지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들을 체험수기로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 소식 듣고 원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대상이다. 잘 믿기지 않았죠. 더 감동적이거나 더 절절한 사연이 없었나? 이제 그런 수기가 없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죠. 조금 네. 믿기진 않았죠. 네. 네. 아니 그 뭐 수기야 사연들이 다 절절하고 어떤 그렇죠. 우리 민족애가 담겨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김경순 씨의 사연은 특별하잖아요. 사연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더 대상을 받았는데 김경순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저희가 김경순 씨하고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원장님도 나오 계신 줄 알면 네. 훨씬 더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김경순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예. 네, 아유.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축하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네요.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제 나이가 74, 74살이에요. 74?
예. 야, 네. 근데 목소리가 그냥 소녀 같으십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김경순 씨. 그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을 받았다는 그 소식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대상이 뭔지 뭐 소상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대상을 듣다 하니까나 아버님께서 대자는 큰 대자라고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 네. 아마 뭔가 뭐 큰 거는 큰 상이긴 한가 보다.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저기서 알고서 아이고 대상 받았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여러분들이 다 이정일 원장님도 그러고 그러니까나 아이고 굳이 대단한 거구나. 나중에 이제는 인터넷에서 그거 한국의 19년도 네. 또 대상을 받은 사람 그거를 갖다 쭉 보니까라 대상이 저런 거구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이 났고 또 여기저기서 대상 받았다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뭐 그러니까네. 흐뭇하고 또 뿌듯한 게 네.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 있는 큰오빠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네. 네, 자녀들이 다섯 명 있는데 그 큰 딸하고 제가 연결을 계속해요. 그래서 걔인데 내가 이런 거를 써서 대상을 받았다 하니까 아이고 고모님 고모님 참 자랑스럽다고 예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서 알고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 동생들한테도 말하니까 그런 걸 썼는가 여기 러시아에는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썼어 언니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쓰기는 잘 썼는 모양이다 네 아이고 그래서 원장님이 그거를 좀 써보라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네 원장님이 오셔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썼는 거 받아서 그 한국에서 받아서 읽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대상까지 받았다 하니 아이고 어찌 마음이 뿌듯한지요. 네, 모두 다 잘 썼는데 엄청 마음이 뿌듯하고 고무하고 참 네. 좋았어요 기분이. 네. 다 잘 썼는데 김경순 씨가 그 중에서 제일 잘 썼대요. 어떻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요만은. 네. 그래도 대상을 듣다 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특히 또 우리 이병일 원장님께서 그 겨울에 네. 찻집 개사하신 거, 또 칠갑산 개사하신 네. 거, 노래도 불러주시면서 이 사연을 좀 글로 써봐라 해서 쓰셨잖아요. 지금 원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김경순 씨, 원장님이 김경순 씨가 써주신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들으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머니가 평생에 그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했는데 50년을 후에서 한 번 만났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만남도 한 달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적십자사에서 비행기로 우리 부모네들을 싣고 고향 땅 구경만 시켰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영주 기흥을 시켰지만 어머니는 5월 달에 가서 6월 달에 돌아오셔서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래서 한국은 다시도 못 가고 네. 그렇게 또
그렇게 또 두 번째 생리를 해주니까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한 20년, 30년이 지났나? 그때도 한 20년이 지났겠죠. 92년도인가 갔다 왔습니다. 네, 됐네요. 한 30년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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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년 후에 원장님이 그렇게 아니 노래는 제가 쓰기는 썼어요. 네. 제가. 네. 근데 그 설원아 선생님? 예, 예, 예. 선생님의 설원아 선생님의 한글 공부 갔다가 거기서 이제는 한 달은 한 시간은 공부하고 또 한 네. 시간은 노래 부르고. 아,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겨울의 찻집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부르면서 거기에 가사에 처녀 총각이 처음으로 만나서 그 찻집에서 만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헤어졌는데 그 만남을 그렇게 원했거든요. 남자 가족들이. 네. 예. 또 만들라고 계속 그 자리를 그 찻집을 들어가고 그 찻집을 또 방문하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야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어머니도 한국의 아들을 그렇게 할아버지가 열심히는 데리고 가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놔두고 오게 됐는데 네. 그 만남을 갖다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네. 한 것을 제가 잘 아니까나 네. 제가 잘 아니까나 그걸 이제 그 노랫말에 담으신 거네요. 노래로 예. 네, 노래를 써놨어요. 네네. 어머님께는 그 학생이 원장님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 원장님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야 부르는데 그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겪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옛날에 징용 군립한 사갈린으로 군립한 한국 분들 네. 모두가 그것을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씀이. 네. 예. 근데 김경순 씨 큰오빠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정월달이면 2년이에요. 2년이에요. 네. 네. 아, 오빠가 계실 때 써서 상 받은 거 알려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예. 제가 그 생각을 말로 하면서 조카들한테 야 아버지가 이런 이것을 들었더라면 이 노래를 들었더라면 내가 이거 쓴 이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걸 이거를 읽었더라면 네.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때 어려서 갈라졌으니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버림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고 또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지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예 일본으로 걸쳐서 일본에 옛날에 방로학 네네 방로학 선생님이 그분, 예. 예 그분도 사할린으로 징용풀려 왔다가 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편지가 오고 가게 되면서 우리 동포분들의 네. 사연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경순 씨하고 네. 얘기 나누다 보면 진짜 밤을 새워도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떻게 네. 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요 그 김경순 씨 마음 속에 있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또 주변의 얘기들 담아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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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요. 예.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예.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예. 너무 반가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지금까지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성인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신 사할린의 김경순 씨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사할린 동포분들이 한민족 체험수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원장님. 관심은 높아지셨는데, 네. 아, 글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어 하세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그냥 러시아말로 써보세요. 맞아요. 응. 러시아말로 쓰고. 그리고 읽으면 그게 텍스트로 말로 네, 만들어주고, 그거 번역하면 그거 다 가다듬으면 되니까. 해보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일단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 참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순 씨가 원장님한테 춤을 배우고 계신다고요? 아, 네. 아니 원장님은 춤도 배우시네. 원장님은 여러 선생님을 여러 선생님을 동시에 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간 해 2020년 네. 10월부터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쫙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달만 하고 그만뒀고 아. 네. 그다음에 21년, 22년 이렇게 포크 댄스죠. 민속춤. 네. 네. 세계의 민속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민요. 예. 밀양 아리랑이라든가 뭐 어부놀이 네. 조금 레크리에이션적인 예. 그런 우리 춤사위가 있는 그런 곡들 몇 개 하고 네, 그런 걸 좀 했었죠. 네. 그러면 춤을 따로 뭐 예전에 배우셨었습니까? 저는 이제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하고 해볼 수 있는 포크 댄스 하면 그런 추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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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교 때 댄스 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교사가 되니까 옛날에 못 해본 거를 네. 해봐야겠다 해서 포크 댄스 이제 클럽을 갔죠.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을 또 쉬다가 또 나가게 됐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면 사할린에서도 그럼 2세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그거를 1세 어르신이 예.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밖에서 춤추고 웃고 막깔깔거리고 하는 그런 거. 어떤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저런 모습은 못 봤는데 탐탁지 않아? 아니죠. 아니죠. 너무 좋은 거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나도 하고 싶다. 사할린 할머니들이 밖에서 저렇게 춤추고 웃으며 네. 그러는 거는 처음 보는데 너무 바뀌어서 좋다고. 네네네. 진심 밝은 모습을 보셨네요. 다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근데 그분은 하셨겠네요. 이제 몸이 불편하셨으니까 이제 못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 코로나 또 걸리셔가지고 예. 영주 귀국하셨다가 네. 자녀들을 이제 여름에 보려고 가셨다가 거기서 걸리셔서 거기서 돌아가셔서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에 진짜 우리 동포들하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으셨을까요? 노래하고 같이 손잡고 춤도 추고 하시면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포크댄스 파트너도 거기 계실 텐데. 포크댄스는 파트너가 따로 없죠. 따로 없죠.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 그게 좋은 점이에요. 네. 네, 네. 아유, 저희도 고등학교 때 무슨 학교 축제 같은데 막 하면 막 옷감 끊어다 치마 만들어서 그렇죠. 막 예, 그랬던 그렇죠. 생각납니다. 운동회 때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동포분들 그런 걸 이제 가르치시면은 그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멋져 가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주 천차만별.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회가 네. 그 야외에서 춤추는 것을 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댄스 광장이 있어요. 네. 전 그 점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네. 같이 출 수 있는 것도 같이 옆에서 추고 박수 치고 사진 찍어가고 막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근데 사할린에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 진짜 이건 내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일단 지금 한민족 수기 네네, 대상 이거 이제 이렇게 좀 네. 밀어놓고 한 두 달 전에.
11월에 하바롭스크에, 그러니까 하바롭스크에도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할린 아리랑 무용단이 있는데, 네. 거기를 좀 초청해라. 나하고 같이 가겠다. 네. 그리고 나는 탈춤을 배웠기 때문에, 예. 탈춤하고 무용단에서 또 무용단이 추는 춤을, 네. 찬조 내지는 뭐 끝에 뭐 심사하는 동안이라도, 네.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좋다고, 네. 그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라고 해서 그때, 네. 갔는데 그쪽은 고려인들이라고 부르시죠. 네, 고려인.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할린 한인이라고, 네, 부르셔요. 네. 이분들이 그 연해주 그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네. 춤추고 노래는 하바로브스크 무용단에서 하시고, 네. 사할린 한인 분들은 춤을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시고 하는, 네. 그 모습 가만히 보면서 야,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다 생각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 제가 또 이제 클래스를 하나 했어요. 짧게. 탈춤으로 하시고. 아니, 탈춤은 어려우시니까. 네네네. 한삼을 여러 개 가지고 왔거든요. 한삼. 예, 예. 삼에 끼우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걸 하고, 그, 원으로, 미량아리랑. 네. 미량아리랑은 제가 한국에서도 배웠고, 거기 민속춤 시간에도 했어요. 네. 그거를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시범을 한번 보이고, 네. 그 다음에는 거기 분들하고 또 같이 했죠. 아, 그럼 한 사람 날리면서 나중에 날좀 무슨 날좀 무슨 이렇게 하셨네요. 그 장면도, 아, 그런 모습을 거기 분들도 못 보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아리랑 무용단 분들도 섬에서만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륙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같은 까레이츠라고, 네. 하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이 어울리는, 그렇죠. 그 모습이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런 느낌이 정말 묘했어요. 네. 아, 이러면서 역사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건 좀, 예.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길 겁니다. 근데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제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3년이기 때문에, 네. 2023년 2월 28일에 끝납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더 계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저희 이제 사할린에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그랬어요. 유임은 없다. 아, 왜냐하면 오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돼요. 네. 뭘 그 교육원을 새로 만든다거나 옮긴다거나, 네. 그런, 네. 사유가 아니면 있기는 힘들죠. 아유. 아이고. 아니 그러면 또 이별이에요? 또 이별이죠. 참 자꾸만 이별을 그렇게 참했어요. 참 착잡했는데, 네. 다음에 또 오려면 지금 가는 게 낫겠다. 그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집사람도 그 힘든 걸 또 하고 싶어. 오버가는 문제가 진짜 참, 진짜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참, 네. 그 이후도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직접 다 인수인계를 다 하시고. 그렇죠. 예. 들어오시는 분은 또 이 정서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할린 분들도 조금 이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 후임 원장님도 거기서 이제 되게 외로워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적응하실 수 있죠. 같이 막 하지 않으면, 네. 네. 또 가족들이 다 가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아쉬운 마음을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할린 동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민족 체험수기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또는 아주 길게는 아닐지라도 역사를 남기는 그 글쓰기, 네. 그게 한국어가 됐든 그 현지어 러시아어가 됐든 글 쓰는 일을 계속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어, 한국 문화와 아무리 이제 러시아화 되더라도 자녀들이, 네, 자녀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의 그 끈을 놓치는 맛이라, 그렇게 되면 많은 기회들이 사라지니까,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의 그 어두운 기억, 어두운 역사, 네. 그런 부분들을 잊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변화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좀 밝게 긍정적으로 사시고 네.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그 미리 듣는 퇴임사 같은데 지금 그 뜻 아니었어요. 네, 우리 동포분들이 항상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예, 예. 염원을 담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아유, 눈물도 막 찔끔찔끔 흘리면서 함께해서 저희도 참 보람 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 곡 더 또 사할린 동포분들도 주현미 씨를 되게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노래 중에는 또 왈츠가 있죠. 느린 왈츠가 하나 있어요. 네. 곡은 빠른 것 같은데 느린 왈츠. 비 내리는 영동경 그거 자주 춤출 때 사용합니다. 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노래 나오면 또 이렇게 파트너와 춤도 좀 추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사할린 동포를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좀 많이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